은 김보미, 김은호, 최예나. 자세 바로 교장선생님께 인사. 입학 허가원 임도성, 강예은, 김보미, 김은호, 최예나. 위 유아 5명에게 덕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을 허가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2021년 3월 2일 덕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문형숙.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입학생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계속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5명의 입학 허가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1학년 입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율, 김현우, 백소은, 윤도훈, 임도희. 네. 자세 바로 교장 선생님께 인사. 입학 허가원 강노율, 임현우, 김현우, 백소은, 윤도훈, 임도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5명에 대하여 덕평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2021년 3월 2일 덕평초등학교장 문형숙. 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학년 입학생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 축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체 자세 바로 교장 선생님께 인사. 덕평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학을 축하하는 서설까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입학식장에는 입학생 학부모님과 2학년 어린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작년 2020학년도에는 입학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3월 한달 동안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했고, 4월에 원격으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5월 27일에야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입학식장도 없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입학식을 한 우리 2학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입학식장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늦게나마 아주 축하를 많이 드려요.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게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1년이나 지났지만 우리 2학년 초등학교 입학 정말 많이 축하합니다. 네, 1년 동안 아주 쑥쑥 자라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올해도 더 힘차게 잘 자라시길 바라요. 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입학생과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이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주 의젓한 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은 아주 잘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 되겠죠. 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화가 됩니다. 혁신학교로 예술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공별로 1학년, 2학년은 바이올린, 3, 4학년은 폴륨, 5, 6학년은 색소폰, 이렇게 세 종류의 악기를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6년을
다니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새 악기는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걸쳐서 좀 더 인생을 윤택하고 좀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1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아주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길러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회가 아주 새로우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상급학교 진학은 자녀의 사회생활의 폭이 그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곧 자녀 혼자 그동안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 했던 많은 활동들이 이제는 서서히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내 편인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타인과 사회생활을 내딛는 우리 입학생들이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남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우리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흡족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식장도 다른 해보다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좀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자세 바로 교장선생님께 인사. 이어서 총동문회 3목장님에 대한 공목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목회 도평초등학교 총동문회 3목장 박동민. 교회께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도평초등학교 총동문회 3목장으로 재임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동문회식과 애교심을 함양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생 감소로 인한 본교의 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통합버스 유치, 입학생과 졸업생의 장학금 지급 등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여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도평초등학교장 문형수. 감사합니다. 3목장이 이어서 입학 축사와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 본교 총동문회를 대표하여 총동문회 3목장님의 입학 축사와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자세 바로 3목장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어디가 하고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끝입니다. 예. 이제 끝. 예. 그럼 이어서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1학년 입학생 강노율, 김현우, 백소은, 윤도훈, 임도희 학생은 앞으로 나와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매년 1학년 신입생이 입학을 축하하며 총동문회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5 장학증서 성명 강노율 만남 배움 신이 있는 독평초등학교 입학감을 축하하며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독평초등학교 총동원회 장학회. 김현우. 제2021-2호 장학증서 성명 김현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논의. 제2021-3호 백소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1-4호 장학증서 성명 윤도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1-5호 장학증서 성명 임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1학년 입학생 전체 자세 바로 인사. 감사합니다. 장학금은 추후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평초등학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입학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떡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축하떡은 공교 교장 선생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 개인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부터 핫은 애군을 막아주고 나쁜 기운을 쫓아주며 번창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팥시루떡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입학하는 우리 1학년과 유치원생 모두에게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유치원 입학생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가우 선생님도 같이 해주세요. 예. 자, 다 같이 칼 잡아주시고요. 예. 아. 예, 유치원 준비됐어요? 예. 자, 그럼 떡케이크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 유치원 입학생들 자리로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학년 선생님과 1학년 입학생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1학년 준비됐나요? 네, 그럼 떡케이크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잘라보세요.
중학교 1학년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학 축하떡은 각 가정으로 가져가셔서 섭취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께서는 교실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손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과 역시 소리내어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입학생과 학부모님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순서는 유치원생과 교원단체 촬영, 유치원생과 학부모 단체 촬영, 1학년과 교원 단체 촬영, 1학년과 학부모 단체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도평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의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생과 선생님, 교장 선생님, 사무국장님 먼저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사무국장님도 같이 기념사진 촬영해주세요. 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강가호 선생님 함께 찍겠습니다. 예. 많이 찍어주세요. 자, 앞에 보세요. 그렇지, 한 번 더. 얘들아, 예쁜 표정.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표정. 자, 준비.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자, 유치원 학부모님. 유치원생. 잠깐 기다려. 유치원 학부모님, 나와주세요. 예, 같이 나오세요. 이거 기념되는 거예요. 올라오셔요, 유치원 어머니는. 유치원 어머니. 예. 네,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학부모님 다 올라오셨나요? 네, 준비. 네, 지금 가운데 오셔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치원 앞에 카메라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더. 제일 예쁜 포즈 취해주세요. 네, 준비. 제일 예쁜 포즈로. 하나, 둘, 셋. 짜자잔. 한 번 더 찍을까요? 다시 하나, 둘, 셋, 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학년과 교원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1학년 입학생, 네, 장학증서는 의자에 올려놓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1학년 선생님, 네, 유치원 좀 도와주세요. 애들 자리 잡고. 사무국장 나오셨고, 우리 교장 선생님. 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사진 찍을 때는 카메라를 바라봐야 예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더. 예쁜 표정, 예쁜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아, 얘들아, 학교 알지? 이런 거,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예. 요런 거, 쌍하트, 양손으로 요렇게 하는 거.
예. 아이 잘한다. 우리 이랑 오 여학생 역시 이쁘네요. 자 지금 어 무슨 뿌이도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짜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학년 학부모님. 일생에 이런 날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주세요. 예, 우리 1학년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우리 1학년 너무너무 포즈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마스크 벗으면 정말 더 이쁠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예. 자, 어머님 다 사진에 나올 수 있게 서주세요. 우리 애기도 나오고 예, 예 다 나오나요? 네, 준비할게요. 우리 1학년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좋아요. 자, 예쁜 포즈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니죠? 자, 쌍핫함, 핫함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엄마가 오셨기 때문에 핫함 뿅뿅. 예. 자, 후회해도 돼요. 후회해도 되고 예쁜 포즈. 네, 준비.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많이 찍어주세요, 어머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여기서 개인 사진 촬영도 있으니까, 예, 찍어달라고 하시면 찍어주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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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은 교실로 가셔도 됩니다. 예, 어머님, 아이랑 개인 촬영 1학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 막, 예, 보시나